오늘 보실 주택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22 타경에 56,618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지번 주소는 경기도 화정시 정남면 계양리 406-14번지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경기도 화정시 정남면 계양문앞길 16입니다. 토지 지목은 대지, 면적은 703제곱미터로 약 213평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주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면적은 지층이 29.46제곱미터로 약 9평, 1층이 119.16제곱미터로 약 36평, 2층이 49.32제곱미터로 약 15평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6억 4,200, 26만 1,120원입니다. 제1회 기일은 2023년 4월 12일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6억 4,200, 26만 1,120원, 보증 금액은 6,400, 22만 6,200원입니다. 이의 기일은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4억 4,900, 58만 3,000원, 보증 금액은 4,400, 95만 8,300원입니다. 자연환경이 쾌적한 곳에서 전원 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주택이라고 생각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경기도 화정시 정남면 계양리 406-14번지에 소재한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함박 전원마을로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내 주택입니다. 인근 큰 도시에서는 벗어나 오산시와 가까운 곳입니다. 인근 주위로는 소규모 공단들이 산지에 있습니다. 정남면 행정복지센터는 자동차로 3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정남중학교는 5분 정도 걸리고요. 정남초등학교는 자동차로 6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인근을 지나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하고 평택 파주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정남IC까지는 자동차로 7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주요 도로로는 지방도 309번하고 지방도 315번이 주택 인근을 지나가고 있어서 도로 접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로 판교IC까지는 도로 사정이 좋으면 4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음은 주택 사진 보겠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경매 정보에서 검색 사건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기본 내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현황 조사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 일시는 2022년 4월 13일입니다. 임대차는 2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소유자 겸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임대차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전입세대 열람 결과에 의해 전입일자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평가 기준 시점은 2022년 4월 25일입니다. 총 감정평가 금액은 6억 1,100, 26만 1,120원입니다. 법원에서 공고한 금액은 6억 4,200, 26만 1,120원으로 상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감정요양표 기타 사항에 보면 진입도로 계양리 406-13 도로 854제곱미터 중 채권자 지분에 대한 법원의 요청이 없어서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도로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406-13번지인데요. 이중 일부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406-13번지의 지분이 경매에 포함되지 않아 살아있다는 내용입니다. 도로 지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공용도로로 쓰고 있고 개인의 토지가 아니라 일부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감정 요양표에는 부합물 및 종물로 다용도실 30제곱미터가 있다는 내용과 기타 참고사항에 보면 공부상은 지붕이 청글 콘크리트이나 현황은 기와 지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및 건물 괴향도에 건물과 제시의 건물 배치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물 괴향도에는 건물 면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입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 작성 일자는 2023년 3월 21일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을 위한 근저당권은 2011년 3월 3일 근저당권입니다. 점유자는 2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각각 2021년 4월 7일과 2022년 4월 6일 전입 신고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세부 내역은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수목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보상 지붕과 현황 지붕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매각 기일 공고입니다. 이래 기일은 2023년 4월 12일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의 기일은 2023년 5월 16일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3의 기일은 2023년 6월 16일, 4의 기일은 2023년 7월 2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차, 기일, 최저 매각 가격,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분석입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 권리를 날짜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2005년 9월 16일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2007년 10월 1일에는 건물 소유권을 보전하였습니다. 2011년 3월 3일 정남농협의 근저당권이 가장 빠른 권리로 말소 기준입니다. 2011년 9월 28일 정남농협의 근저당권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012년 4월 26일, 2021년 5월 12일 근저당권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7일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해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2011년 3월 3일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조사 이후인 2022년 7월 7일 전입한 분까지 해서 총 3명이 예상됩니다만 모두 말소 기준인 2011년 3월 8일보다 늦게 전입해서 대항력이 없어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원 경매사건 검색 내용과 등기부등본에 의한 권리분석 등을 검토해봤습니다.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계양리 406-14번지에 위치한 2층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연환경이 쾌적한 곳에서 전원 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주택이라고 생각해요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주택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